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물 조심해야 하는 명식입니다. 우리 뭐 살다 보면은 물 조심해라, 뭐불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명식은 어떤 명식들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목화 토금수, 오행이 있잖아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은 그 자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나무가 아니다. 실제 불이 아니다. 실제로 흙이 아니며, 실제 금이 아니고, 실제로 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상담을 쭉 진행하다 보면요, 목기운을 잘 쓰게 되시는 분들이 플로리스트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뭐 산림청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산림청. 그리고 조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하다못해 비빔밥집 하시는 경우 뭐 나물 위주로 판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불기운을 잘 쓰시는 분들은 조명, 전기,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밝고 화려한 거. 그런 쪽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또 흙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금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용, 가위,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은 이 목기운하고 금기운, 그리고 플로리스트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기운 같은 경우에는 물장사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은,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그 목화토금수라는 그 물상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물조심하라고 하는 명식들이요,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 명식들.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데, 일간은 반대되는 뭐 화기운이다. 네.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병인일주인데요, 자월 자시생이죠. 물론 이 주변에 물기운이 없기는 합니다만, 월하고 시가 자월 자시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물기운이 돼버리죠, 시공간이.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제 대운이 축대운이었어요. 물 대운인 거죠, 겨울이니까. 이건 토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이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를 감을 때 머리가 목 뒤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렇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막그 호흡곤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 감을 때그 머리가 목 뒤로 넘어가면 자꾸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그 수영장을 저를 보냈어요. 얘 이러다가 물에 빠지면 큰일 나겠다. 수영장에 보내셨는데, 수영장에서 환불받은 몇안 되는 사례가 저입니다. 네. 몇 개월이 지나도 수영에 발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수영을 또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물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명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수기운. 수기운이 강하게 있는데, 병정화일간. 왜냐면은 병정화 같은 경우는 물기운에 좀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기운이 강하게 있는데, 병정화일간이 아니더라도 이 수기운이 썩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럴 때도 이제 물 조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불 조심해라. 뜨거운 데 가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특히 화기운에 취약한 일간은요, 임계수 일간도 있겠지만 신금 일간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 분들은요, 5월생이나 또는 미월생이신 경우에는 여름마다 기운이 많이 없어지시는 걸 느끼실 거세요. 왜냐면 이 신금은 오중에 있는 정화, 미중에 있는 이 정화,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월에 태어나셨어도 월령이 만약에 병화다, 그럼 좀 덜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월령이 정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또는 기토라고 표현되어 있다. 여기 이제 기토도 있죠? 월령이 이제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금 같은 경우는 요
정화에게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 그래서 그 뭐 뜨거운 데 가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금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기운이 또 너무 강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을목일간인데 뭐 신, 유, 술 막 해가지고 금기운이 너무 강하다. 여기도 막 경금 있고. 그러면은 나무가 이분한테는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숲 같은 데를 가는 게 좋다. 등산 가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이 금기운은 뭐냐?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시. 그럼 도시에 사는 게 안 좋은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은 현대사회는 도시를 떠나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숲을 가신다라든가 등산, 뭐 자연을 이렇게 만끽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뭐 금일간인데 나무의 기운이 너무 많다. 묘진 막 이렇게 너무 많다. 나무의 기운이. 그러면 금일간이 좀 힘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럼 요 나무는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도시 같은 데로 가셔라. 그리고 산은 가급적 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자연이니까. 자연이니까 산에 갔다가 괜히 뭐 다치거나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목하고 금은 저는 그렇게 통변은 안 합니다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쓸데없는 불안감을 드리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신사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명식이 있는데 운에서 병신 이렇게 왔다고 욕한 것 같잖아요. 네, 욕 아닙니다. 네, 병신 이런 글자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병신합수를 다 해버리죠. 그럼 여기도 사신합수를 다 해버리죠. 요럴 때도 물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안타깝게 익사하신 분이나 또는 익사할 뻔하셨던 분들의 이론을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에 취약한 명식이 아니더라도 그 사주 원국의 핵심 세력들이 전부 다 수기운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뭐 화기에 취약한 명식이 아닐지라도 불기운이 갑자기 너무 세지는 경우가 있겠죠. 네, 불기운이 너무 세지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인. 자, 뭐 가상의 명식, 아니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개묘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운에서 무오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무계합. 일간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네, 무계합 해가지고 전부 다 화기운으로 변하죠. 그리고 묘오 파라고는 하나, 이 묘오가요. 나무의 왕, 그리고 불의 왕이 만나가지고 이 화기운이 대단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도 뭐 사우나 다니지 말아라. 네, 그리고 호르몬이나 혈압관리 조심해라. 왜? 호르몬은 화기운이 테스토스테론이고 수기운이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근데 묘목은 화기운도 아니고 수기운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갑자기 엄청나게 그 분비가 불균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화기운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겁니다. 우리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불안감을 갖는 것도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지만 수가 내 사주 원국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물 조심. 그리고 화가 내 사주 원국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불 조심.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불조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인, 오, 뭐 축, 탕화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 요런 거 공식적인 거 먼저 보시기 전에 사주 원국에서 물이 일간을 너무 위협하고 있다. 그럼 물조심하고 사주 원국에서 화기운이 물을 너무, 일간을 너무 위협하고 있다. 그럼 불조심.
이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하고 목은요, 조심이라기보다는요, 금기운이 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여가 시간 때 뭐 등산이나 이런 데 좀 다니시면 좋겠다. 자연을 만끽하시면. 그리고 목이 안 좋은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가 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 보통 호캉스라 그러죠? 호캉스라든가 아니면 대도시 주변으로 여행 가시면은 또 좋겠다. 대도시. 네. 왜냐면 목이 자연이기 때문에 금은 어떤 문명, 뭐 건물, 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겁먹지만 않으시면 좋겠어요. 다만 그렇다고 우리 뭐 물놀이 갔을 때물 조심하는 것도 아차하는 순간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식의 분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물놀이 가실 때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 안전성을 확보하신 이후에 네. 그렇게 또 물놀이 하시면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물놀이 말씀드리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렇다고 또 사우나 조심 이렇게 하는 건또 너무 모양새가 떨어져서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